안녕하세요, 오또도 임꺽정입니다. 오늘은요, 워싱진 추천 및 둘러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저 역시도 워싱진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제 사심 가득한, 진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워싱진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대는 10만원대부터 40만원 가까이까지 조금 폭넓게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고고고! 첫 번째로는 데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데밀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 또 국내에서 굉장히 청바지를 진심으로 만들고 옛날 미국 청바지를 복각을 하면서도 약간 데밀의 어떤 바이브를 조금 섞어넣는 그런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값이 조금 저렴하다고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도 이제 데밀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추천 목록 첫 번째 넣게 됐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다양한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쁘다. 네, 이제 60년대 아카이브의 복각. 또 우리는 복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데밀 사장님들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옛날 오리지널 리바이스에 대한 깊은 지식과 어떤 청바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핏의 그런 데님이죠. 워싱도 적절하게 빠져있고, 그리고 이 바지는 콤밀사의 원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 리바이스 있잖아요, 지금 LBC에서 복각하는 그 옛날 리바이스는 원래 콤밀사의 원단을 썼는데 지금은 일본산 셀비지 원단을 쓰고 있어요, LBC도. 근데 데밀에서는 지금 콤밀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콤밀사의 원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60년대 헐리우드를 주름잡던 슬림핏, 이렇게 유니버셜 지퍼, 또 지퍼계의 명품이죠. 제가 오슬로 화이트 데님 있는데 그것도 유니버셜 지퍼로 되어 있어요. 체인 스티치 좋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뭐 이런 대각선 바텍, 뭐 이런 디테일, 방패 모양의 포켓, 그리고 이 허리 더블 체인 스티치, 이런 소소한 디테일, 이게 옛날 리바이스의 디테일들인데 체인 스티치, 아 이 지퍼, 이 지퍼는 진짜 YKK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유니버셜 지퍼까지 쓰시고, 콤밀사 원단의 유니버셜 지퍼에 부자재를 아낌없이 팍팍 좋은 걸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유니온 스페셜, 체인 스티치를 하기 위한 미싱기라 하나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몇 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몇 대 없어요. 그래서 체인 스티치 수선도 한국에서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핏은 이렇게 조금 루즈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슬림 스트레이트로 입을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 첫 번째로는 이 데밀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모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밀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데님을 보러 고고고! 두 번째로는 포터리입니다. 제가 또 포터리를 조금 좋아하는데 포터리 역시 국내 브랜드고 색깔도 예쁘고 이제 핏은 살짝 와이드한 핏이에요. 이것도 뭐 범용성이 높은 핏이죠. 이렇게 부르키나 면섬유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부르키나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좋다고 하네요. 일반 셀비지 원단보다 더 거칠고 이 벌집 패턴의 요철감이 있는 그런 데님의 입자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핏은 이렇게 와이드한 핏이고요. 편하게 입을 수 있겠네요, 이건. 일단 포터리의 데님은 사이즈가 1부터 5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요. 가격은 239,000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감 자체도 예쁜데 이 다리 옆부분 봉지선에 퍼커링이라고 하죠. 이런 퍼커링, 이런 워싱이 보이시죠? 이런 게 생지 데님을 오래 입으면서 세탁도 자주 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건데 이런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고양이수염. 고양이수염도 은은하니 괜찮고. 그리고 이 밑단도 체인 스티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워싱이 생기는 게 체인 스티치여만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어떤 셀비지 데님에서 나오는 워싱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데님을 보러 가글가우. 다음으로는 옴니갓입니다. 옴니갓은 일본 브랜드인데 오카야마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요. 오카야마는 또 데님으로 엄청 유명하죠. 오카야마에는 이렇게 데님 거리라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 막 다 데님 가게고 진짜 멋진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오카야마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아무튼 이 오카야마에 거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옴니갓. 그래가지고 이 옴니갓은 워싱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카야마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이 워싱이 보시면 이 버튼플라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버튼플라이 모양으로까지 섬세하게 워싱을 내놓은 이런 디테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밑단 살짝 뜯어진, 이건 진짜 뭔가 사람이 오래 입은 것 같은, 물론 사람이 오래 입어서 이렇게 되기 정말 쉽지 않지만 뭔가 그런 어떤 사용자의 애정과 정성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워싱이죠. 거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핏은 이렇게 로퍼의 신어도 되게 예쁘고요.
이 버튼플라이 워싱이 저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랜덤워크라는 샵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볼수록 예뻐요. 그리고 옴니갓은 가격이 31만원입니다 근데 뭐 일본 데님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으니까 조금 비싸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데님을 보러 고고고. 네, 이제 모드맨으로 왔습니다. 제가 또 모드맨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풀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는 이제 오사카5라 해가지고 오사카5라고 일본 데님의 아이돌 같은 그런 다섯 가지 브랜드를 꼽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풀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는 또 워낙 유명하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풀카운트를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사이즈만 잘 맞추면 진짜 편해요. 거의 갖고 계시는 청바지 중에서 제일 편할걸요? 풀카운트를 샀는데 불편하다 이러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풀카운트의 1102 이제 오리지널 스트레이트 핏이고요. 살짝 여유 있는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이제 가격은 338,000원 비싸고요. 풀카운트 워싱은 딱 보시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풀카운트 하는구나 합니다. 이 밑에 이 미친 퍼커링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 수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허벅지 워싱, 그리고 이제 여기도 퍼커링과 이 지퍼 부분에서도 이 바깥쪽 라인만 이렇게 워싱이 진행된 디테일, 그리고 이 뭐라 그러지? 워치 포켓이라 하나? 이 작은 주머니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워싱이 예쁘게 잘 돼 있고 이 뒷부분 이 퍼커링, 이야 이거 제가 LVC 부수기 하면서도 느꼈는데 이런 봉제 라인들이 퍼커링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잘 해놨네요. 이렇게 엉덩이에 사람이 잘 앉으니까 엉덩이도 원래 워싱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워싱도 이렇게 딱 해놨고 버튼플라이고요. 종이 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릎 뒤쪽 이 밑단이 이렇게 된 걸 또 아타리라고 하죠. 아타리가 기가 막히게 되었고요. 너무 예쁩니다. 셀비지 라인까지 딱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멋과 품질과 편안한 착용감까지 주는 풀카운트, 네 번째로는 풀카운트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데님을 보러 고고고. 네, 이번에는 세미 베이스먼트라는 샵에서 제가 또 몇 번 다룬 적이 있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던 세미 베이스먼트라는 샵의 트로피 클로딩입니다. 트로피 클로딩도 이제 이건 가격이 좀 비싸요. 378,000원입니다 이 트로피 클로딩도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랜드 중 하나죠. 핏은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이거는 또 재밌는 게 3년 착용 후를 상정하여 에이징 가공한 헤리티지 모델, 그러니까 생지 데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입어가지고 만든 워싱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년 된 거라고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열심히 입으면 여기서 워싱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밑간 쳐놨으니까 입으면서 잘 익혀가지고 뭐 미디움으로 먹든 웰던으로 먹든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이거는 좀 전에 봤던 데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워싱이 좀 은은하죠. 3년 착용으로 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퍼커링이 워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버튼플라이의 안쪽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고 가죽 탭을 쓰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주머니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곡선으로 되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아, 이것도 역시 오카야마의 구식 역직기로 장인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주머니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아무튼 주머니가 조금 특이해서 이거는 약간 이거 입고 걸어서 지나가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착용자는 아는 이런 소소한 디테일,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무튼 이 트로피 클로딩의 데님도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비싸지만 넣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님을 보러 고고고. 네, 이번에는 조스 게러지라는 샵에서 보고 있습니다. 웨어하우스 굉장히 유명하죠. 웨어하우스는 이제 워싱진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해보셨거나 갖고 계시는 그런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고 가격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강렬한 워싱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이거는 지퍼플라이로 되어 있고 강한 고양이 수염과 이 허벅지 안쪽 부분 이런 것도 다 생지를 열심히 입으면 생기는 디테일이죠. 옆에 퍼커링, 셀비지니까, 그리고 밑에 아타리, 이 허리 쪽도 다 그렇고요. 한번 자세히 보면 원판은 짙은 인디고 색이었던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연청으로 보일 만큼 워싱이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아타리 생기면서 뒤틀리는 이런 디테일, 그리고 역시 셀비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셀비지 안쪽까지 물이 빠진 이런 지리는 워싱, 이 뒤쪽을 보면 이렇게 아타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무릎 쪽, 그리고 엉덩이 워싱, 그리고 허리 이쪽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워싱지는 웨어하우스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작품이죠, 그냥 하나의 이런 거는. 이 웨어하우스 제품도 역시 약간 여유 있는 스트레이트 핏인데 기장이 살짝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장 수선을 안 하고 한 발목 정도로 오는 그런 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웨어하우스의 이 워싱 데님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명작이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워싱 둘러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추천 목록으로 제가 사심 가득 담아서 골라온 제품들인데 너무 사심이 담겨 있어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서 와 멋있다, 와 이거 보세요 이러다가 영상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제 진심이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워싱진 추천 및 둘러보기였습니다. 바이.